신난다. 우와, 여기가 극장이구나. 오, 저건 뭐지? 어? 우리랑 좀 닮았는데? 내가 새가 될 상인가? 우와, 예쁘다. 엄마, 우리 이 영화 봐요. 에이, 재미없어 보여. 우리 이거 봐요, 엄마. 얘들아, 우리 영화를 고르기 전에 먼저 영상물 등급부터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? 영상물 등급이요? 그게 뭔데요? 영상물 등급이란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는 등급이란다. 전체 관람가, 12세 이상 관람가, 15세 이상 관람가, 청소년 관람 불가, 이렇게 총 4가지의 등급이 있지. 어? 그건 누가 알려주는 건데요? 에이, 형! 당연히 엄마가 알려주는 거지! 영상물 등급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정해진단다. 영상물 등급위원회에는 영화, 청소년,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거든.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영상물 등급을 결정하는 거야. 엄마, 엄마! 근데 등급을 왜 나누는 거예요? 맞아요. 그냥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? 그건 말이야.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은 아직 마음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. 으아, 무서워요. 괜찮아, 얘들아. 영상물 등급을 통해서 우리 꺼병이들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아무 걱정 없이 재미있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단다. 아, 그럼 영상물 등급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친구구나. 정말 그렇네. 엄마, 그럼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 영화로 봐요. 우와, 재밌겠다. 그러자.